예술을 좋아하는 부부가 만든 유럽풍 화이트하우스. 독특한 스타일링으로 누구보다 개성 있는 공간을 완성시켰는데요. 예술 작품과 즐길 것 많은 갤러리 같은 집, 함께 감상해 볼까요? 따뜻한 바람이 뺨을 간지럽히는 게 산책하기 정말 좋은 봄날인데요. 연두빛 나무들 사이에 유난히 하얗게 빛나는 집이 있습니다. 오늘 집은요, 이 가구를 직접 제작해서 집을 꾸미시는 분이라고 하거든요. 구경 가볼게요. 오, 날씨 좋다. 백설기처럼 눈부시게 하얀 오늘의 마이 맨션.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오, 튤립도 있고. 와, 멋있다. 안녕하세요, 마이 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조성국, 신희정씨 부부입니다. 러브하우스. 가구 만들기와 천연 염색이 취미인 부부가 1년에 걸쳐 손수 지었습니다. 대지면적 595제곱미터에 연면적 310제곱미터로 전원 생활을 위해 지은 상가주택인데요. 거실 2개, 방 4개, 주방, 욕실 3개를 갖춘 3층 집입니다. 먼저 집안을 잠깐 살펴볼까요? 상업 공간인 1층은 부부가 좋아하는 애장품을 전시하는 공간이자 일톤 카페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어느 공간이 나오는데요? 아, 저희 이제 살림 주거하는 살림집이에요. 아, 네, 2층에. 어, 이 벽에도 그림이 다 걸려 있어요. 아, 이거는 건축하시는 작가님 그림이고요. 네. 여기는 이 붙박이 신발장이에요. 아, 신발장. 와, 곳곳 올라오는 것마다 그림이 있으니까. 외국 작가님이세요. 아, 재밌어요. 그림이 많고. 와, 이 공간은 막 악기도 있고 거실인가요? 거실이죠. 악기도 있고 또 네. 부엌도 있고 주로 어떻게 활용하세요? 아, 저 아버지 처가 그 취미로 악기를 좀 하거든요. 근데 전원주택의 장점이 이제 그런 거죠. 아파트 같은 데 악기 막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아래에 층간소음이 있고 해서. 근데 보니까 계단 하나 더 있는 것 같던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3층에는 차방이에요. 저희 처가 그 취미로 그 차, 전통차. 저희들 이 커튼 소재도 전부 우리 처가 천연 염색한 그런 천으로 한 거예요. 아, 이렇게 찻잔이 보이는데 선생님? 네, 여기부터는 찻방이다 이런 신호죠. 아, 신호구나. 알려주는. 사인이죠. 우와. 네, 찻방입니다. 어머, 정갈해요. 아내를 사로잡은 닭이 컬렉션들. 저희 집에서 경관이 가장 좋은 장소예요. 손님들을 귀한 손님들 다 일일이 모시죠. 한 풍경화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든 거예요. 계획을 한 거예요. 찻방에선 한 땀 한 땀 만든 아내의 조각부가 더욱 돋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3층을 둘러봤잖아요. 근데 각 층마다 다 특색도 있고 그 활용도 잘하시고 와, 너무 재밌어요. 차를 좋아하는 아내와 그림과 가구를 좋아하는 남편이 만든 집. 숨은 이야기가 아주 많답니다. 들어왔을 때 갤러리 온 것 같아요. 너무 고급스럽고 멋있는데 이 멋있는 공간을 제가 듣기론 두 분이 함께 만드셨다고 들었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조각품이라든가 제가 또 취미로 만들고 막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집을 치면서 어떻게 활용을 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집이 된 거죠. 보니까 지금 이 바닥도 좀 이렇게 다른데 바닥도 직접 깔았죠. 밑에 무슨 뭐 일이 있었을 때 드러내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 했더니 인테리어 업자가 그 다음날 안 오더라고요. 왜요? 너무 어려운. 항상 둘이 해왔으니까 둘이 하자. 그래서 그래. 그런데 이제 옆에 방통을 했기 때문에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래서 단순히 상을 그냥 걸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수평 작업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두꺼운 거, 여기는 좀 얇은 거 이런 걸 세치를 자를 갖고 다니면서 다 재서 조그만 조각들을 다 하는데 너무 막 어지럽더라고요. 처음에. 정말 부부의 손길이 안 닿은 데가 없는데요. 무거운 돌을 굴려간 정원길. 직접 심고 가꾼 꽃들, 그리고 수영장 방수 페인트도 직접 칠했다니 정말 말 다했죠. 먹고 또 자더라도. 그 중에 정말 참고할 만한 게 있는데요. 벽에 단 하나의 그림을 걸지 않고 독특하게도 여러 개를 걸었더라고요. 정말 신기했던 게 그림이 되게 다양해요. 근데 잘 어울려요. 이런 방법이 어떻게 걸어야 이렇게 잘 오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거를 벽에다 다 붙여봤어요. 그러니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벽을 거는 그 줄을 앞으로 이렇게 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걸어봤거든요. 또 느낌이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잘 어울린다고 느꼈었나 봐요.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하고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 달려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좀 이렇게 깨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큰 그런 그림 같은 거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런 공간은 사전에 건축을 할 때 네. 그거는 이제 설계 담아서나 뭐 이런 이렇게 해서 상의를 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죠. 거실에 걸린 이종목 작가의 작품. 이 대형 작품을 걸기 위해 일부러 벽의 너비를 늘렸다는데요. 때문에 거실이 좁아지고 욕실과 방 입구가 가려졌지만 손님 방으로 배치해 독립 공간을 만들었답니다. 그림을 걸기 위해서 벽을 한쪽으로 길게 내면 공간이 또 협소해지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양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양보를 하면서도 또 다른 장점을 또 취해야 되겠죠. 앞쪽에서는 그림을 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뒤쪽으로는 화장실 문을 가린다든가 아니면 또 손님 방에서 바로 방이 들여 보이 거실에서 들여 보이지 않는 식으로 이렇게 좀 가려주면 앞으로 꺼낸 거죠. 공간을 좀 양보를 하고 벽을 그림 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벽을 어떻게 보면 더 확장을 한 거네요. 그림을 걸기 위해서. 네. 이야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건 또 있습니다. 집 곳곳에는 주인공이 직접 만든 가구들이 많은데요. 못 하나 박지 않고 나무로만 끼워 맞춘 전통 가구들. 인간문화재인 소목장 박명배 선생님께 배워 전시회까지 했다는데요. 취미로 배웠다는 말이 믿기지 않습니다. 이 가구가 참 아름다우면서 잘생겼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안목 있으시네. 어머 제가 좀 있어요. 근데 안목이 있다라고 하니까 혹시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 잘생긴 가구를 만드신 거예요? 주고 이거 첫 작품 만들어서 전시회 내보내고 우리 처한테 첫 번째 선물로 준 거예요. 가구를 원래부터 좀 제작을 하셨었던 거예요? 네. 99년도 전통 그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그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분 손에 이끌려가지고 제가 서울 공예 전통 공예학교를 찾아갔어요. 20년 동안 이렇게 가구를 직접 다 만드셔서 취미로 했죠. 취미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취미라는 게 더 놀라운데 이렇게 뭐 이렇게 지방 곳곳에 배치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랬죠. 우리나라 가구는 뭐 너무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고 소박한 느낌으로. 네. 그래서 잘 어울려요. 그 모던하고 아주 현대적인 그런 집안에도 맞아요. 갖다 놓으면 눈에 튀고 그러니까 잘 어울려요. 네. 이 공간도 되게 현대적인데 이 가구가 떡하니 있으니까 멋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림과 가구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조명도 직접 제작했다는데요. 특히 천장에 매달린 이 대형 조명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 설치까지 했다니 야 이건 뭐 거의 만능 금손이시네요. 벽의 배치와 전기선 방향까지 고민하는 꼼꼼함. 주인공이 직접 하는 만큼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용기 내서 모두 도전해봤답니다.
조명이 다 크고 처음 본 조명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어떤 조명인 거예요? 애기 아빠 직접 시공을 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디자인을 해서 불도 색상도 세 가지로 해서 그럼 그러니까 한 조명인데 예, 예. 색상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예. 어떤 색이 있는 거예요? 전구색, 그다음 주광색, 그리고 합쳐진 색. 그래서 전구색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란빛이 나오는 거고요. 주광색은 그 하얀 빛이 나는 거고요. 두 개가 섞이면 좀 편안하게 온화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이 집은 그림이 많아서 이 조명이 또 한몫을 할 것 같은데 신경을 많이 썼어요. 조명에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그림이 더 돋보여야 되고 또 그 중간중간에 된 것도 나무도 이 사람이 일일이 다 켜서 참청나무로 된 거예요. 어머. 예. 이 두께가 더 두꺼우면 둔탁해 보일 수 있다고 본인이 좀 네. 얇게 켜서 맞춰서 한 거예요. 그래서 조명에 신경 정말 많이 쓰신 게 느껴집니다. 늘 서로를 지켜봐주고 도와주는 부부. 불쑥 악기 연주를 해달라는 제작진의 무리한 부탁에 실로 오랜만에 함께 악기를 잡았는데요.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즐기는 법을 아는 결혼 32년차 부부. 서로에게 맞춰가며 연주하는 하모니가 오래도록 잔잔한 여운처럼 남습니다. 앞으로도 집 곳곳에 눈길 손길 발길을 계속 이어갈 부부.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지 기대가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집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가 궁금해서 먼저 대답해 주세요. 그냥 삶이에요. 그대로. 여기서 일하고 그 항상 그리고 미완성이에요. 늘 언제 이걸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데 그런 재미로 그런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대가 돼요. 얼마나 더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내실지. 야, 그러면 우리 어머님은 집의 의미가 어떻게? 삶의 활력소? 예. 여기 있으면서 잠재되어 있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있지를 않고 항상 뭔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어떻게 이렇게 가녀린 몸으로 왜 이렇게 무거움을 드시지? 라고 생각했는데 활력소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면 꼭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네. 같이 하다 보니까 뭘까 체력도 더 강해진다고 표현하면 너무 우습지만 항상 네.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더욱더 알콩달콩 이 집을 멋지게 꾸며나갈 수 있도록 예, 하트 드릴게요. 집은 조용하게 쉬는 곳만이 아니라 편리하게 생활하고 좋아하는 취미를 더하는 즐거운 공간이죠. 그래서 남들과는 다른 개성을 표현하고 친밀한 향기가 담긴 집을 손수 만들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손이 안 간 데가 없는 집. 그래서 더욱 빛이 나는 집입니다. 손수지어 가득 채운 집. 마이 멘션. 잠깐만 우리 이제 구독해봐요. 좋아요 눌러요. 여러분 예쁘고 멋진 집을 보고 싶다면 유튜브 마이 멘션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